제가 흔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만나볼 필요는 없다고 느껴요. 그래서 유진님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기회가 되면은 오늘 뭐 따로 얘기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어머머머머. 선전포고야? 갑자기 나타난 존재니까 라이벌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라이벌이 되겠다. 사각관계에서 다시 삼각관계가 됐습니다. 아, 또 삼각관계. 아. 이 세 사람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. 유진 씨가 어디로 갈지. 눈을 마주쳤어요. 유진님도 그냥 고개를 끄덕하시고 나한테 오나 보다. 저는 저를 선택할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궁금해, 이거 궁금해. 어? 아, 정말? 아... 저한테 안 오시는 거예요. 안 오시고 성민님한테 가시더라고요. 왔어요.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.